하지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다우세요. 여전히 상대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요. 상차림 전화는 아줌마가 먼저 하신 거예요.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. 그래. 첫 번째는 그랬다 치자. 그럼 두 번째는 뭐야? 넌 우리 집이란 걸 알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다시 찾아왔어.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 생글거리면서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. 이유가 뭐야? 알면서도 다시 찾아온 속셈이 뭐냐고. 돈 때문이니? 너 미혼모 됐다면서. 세진 아빠 말론 네가 애 아빠도 없이 혼자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더라. 그래서 그런 거니?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냥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.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. 그것뿐이에요. 정말이야? 저 그만 가봐야 되겠어요. 뭐 하는 녀석이야? 애 아빠 말이야. 얼마나 무책임한 놈이길래 애만 덜컥 질러놓고 내뺐냔 말이야. 누구야 대체? 궁금하세요? 애 아빠가 누군지? KBS